현상 세계, 헤라클레이토스는 어떻게 돼? 오로지 변하는 현상 세계만이 더 그것이 진실한 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감관에 나타난 현상적인 그러한 모든 변하는 플럭스, 끊임없이 변하는 거, 변하는 세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전쟁이다 그랬어. 전쟁이다. 모든 것은 전쟁이다. 왜냐면 불꽃이라는 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가 막 타면서 싸우고 막 이러는 걸로 본단 말이야. Strife, war. 만물은 투쟁이고 전쟁이고 불이고 아주 정렬적인 철학자죠. 그래서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아주 철저하게 변화를 중시하는 사상가였다 이 말이야. 변화. 그렇기 때문에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람 생각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들어요. 들어?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 변화를 긍정했다 이 말이야. 긍정했단 말이야. 변화를 긍정하고 결국 여러분들이 변화의 배경에 배경에 불변의 서브스턴스가 있다고 그래도 결국 여러분들이 사는 건 사실 어디서 사는 거냐?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살고 거기서 죽고 마는 거지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변화를 긍정하는 사상은 이건 상당히 위대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양인들의 그 철학서에서 가장 유명한 게 주역이라는 게 있어. 근데 주역이라는 말은 뭐야? 주나라의 주나라 이건 나라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나라의 역이라는 얘기고 원래는 역 하나야. 그러면은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은 역이라 그 말이야. 역. 근데 역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역한다 그럴 때 쓰죠. 무역한다 그럴 때 써. 역이라는 거는 바꾼다, 변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변화만이 있는 것이다. 그런 철학이에요. 헤라클레이토스적인 세계관이죠. 네?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불변이라는 건 없습니다. 주역적 세계관에서는 불변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도 변하는 존재고 신도 변하는 존재고 우주도 변하는 존재고 인간의 영혼도 모든 게 다 변하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세계라는 건 없다라는 것이 역의 세계관이에요. 즉 말해서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오로지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 우주 현상만이 리얼한 것이다 라는 게 동양인들의 주역적 세계관이고 이것이 히랍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적인 세계관이라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헤라클레이토스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비커밍에 대한 예찬이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은 플럭스, 이 플럭스의 세계를 얘기를 했고 전쟁을 얘기했고 스트라이프, 투쟁을 얘기했고 파이어, 불꽃과 같은 세계를 얘기했단 말이야. 이런 모든 비유들이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비유가 변화의 철학을 말하고 있다 그 말에. 그런데 반해서 이것에 반해서 뭐냐면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은 파르메니데스 여기 봐봐. Whereas Heraclitus interpreted all reality as change, Parmenides pictured the universe as a single permanent substance.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헤라클레이토스가 모든 현실을 변화로서 생각한 반면에 파르메니데스는 우주를 하나의 영원한 물질로 보았다. 실제로, substance. 네. 그리고 아까 all reality는 실제,
그러니까 모든 실제를 변화로서 인터프리티드, 해석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그런데 반해서 fair as죠. fair as 그 반해서 파르메니데스는 뭐야? 이 우주를 하나의 단이라고 불변하는 실체로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런 얘기. picture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그렇게 이미지를 그렸다 그런 얘기죠. 네. 너무 잘했어요. 예. 자, 여기 봐. 그러니까 내가 책상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책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플라톤과 똑같은 얘기야. 이 사람 파르메니데스가 플라톤의 선생격인 사람이거든, 스승격인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은 나의 책상이라는 관념과 그 관념이 그 지시하는 대상이 있겠지. 그것은 결국 하나다 그거야. 하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어떤 의미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 파르메니데스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하려면 유심론자나 마찬가지야. 이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거는 관련이라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 세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엠피리칼한 경험적으로 보는 세계는 뭐야? 그것은 오로지 감각의 대상일 뿐이고 사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유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사유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뭐야? 빈 공간조차도 존재할 수 없다. 그 공간이 없으면은 뭐야? 운동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 세계에는 운동도 없다. 완전히 그 여러분들에게는 역설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운동도 없고, 그렇게 되면 변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는 완전히 관념,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